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살라, 심판을 준비하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무슨 여가 활동하듯이 종교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 한다고요? 내가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실제 장소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옥에서 온 판사, 박신혜. 참 연기 잘하죠? 박씨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죠. 그렇죠? 우리나라 판사가 그 지옥에서 온 판사 반만 닮아도 참 공의가 실천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를 받아 천국을 가시라고 하면 나는 천국은 안 가고 지옥에 가겠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면 나는 시본이 있다고 조롱합니다. 너는 구원이 냐 나는 시본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 탄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사형리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형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요. 에 복음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을 네 가지 원리로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는 이사용리를 바로 알고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용리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연계에 뭐가 있다고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원리가 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또, 나를 위한 뭘 가지고 계신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첫 번째 원리만 깨달아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됐어요? 됐어요? 됐죠. 그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또 나를 향한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읽을 수 있죠? 암송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달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외모로 봤을 때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고요, 죽어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되는 게 불쌍히. 흑덩어리가 돌아다니는가 흑덩어리가. 아멘. 왜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뭐에 빠져 있다고요? 누구로부터 떠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와 뭐를 알수 없다고요? 사랑과 계획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네. 이게 영적 실상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런 꿈 꾸신 적 없어요?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이 경사가 함청 거퍼런 이 어떤 길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려고, 올라고 해도 쭉 미끄러지고.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해도 쭉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잠 깨잖아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빠져 있다는 거죠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과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증가라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뭐라고요? 무관심한, 무관심. 여러분, 동성애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그냥 팔짱 끼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요. 사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상태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갈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모든 인생이 처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을 통해, 철학을 통해,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제3의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제3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대로 놔두세요. 두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두 번째 원리가 두 번째 원리. 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와 모를 알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과 계획을 할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 3의 원리 보세요. 제 3의 원리. 아유, 고맙습니다. 방송실. 방송실. 하트 뿅뿅. 이야, 세상에. 세 번째 보세요. 자, 이 원리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제 3의 원리. 예수 그리스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뭐와 뭐를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와터하게 하게 됐다,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불자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은 이 불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극락을 가려고 그래요. 성철 스님. 큰생 고생하다가 지옥 갔잖아. 얼마나 불쌍해?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원은요? 따라합다 구원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됐단 말이에요. 완료, 완료. 완성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야? 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슨 예수님하고 손잡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죄의 문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래서요, 여러분,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6절을 보니까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시고, 이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에 5 0 0 형제에게 일세 보셨다. 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조용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림을 볼까요? 바로 이 그림이란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철학으로, 또 윤리로, 뭐 노력으로 도달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누가 놓아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네, 여기서 아주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게 십자가야. 재진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 꿰가 생겼대. 꿰가. 무슨 깨가 생겼냐면 아 이거 너무 무거워 좀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톱으로 잘랐대 와 너무 가벼운 거야 또 가다 보니 또 무거웠어 에이, 또 자르자 또 잘랐대 아 근데 또 무거워 가도 또 잘랐대 자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그 그림 저렇게 걸쳐져야 되는데 너무 잘라가지고 십자가가 계곡으로 똑 떨어져 버렸대 그 천국 못 갔대. 웃어보자가한 얘기인데 심각하네 근데 사실은 심각한 얘기야 이게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왜? 그것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네 번째 원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어떻게 된다?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5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 그래서 진은혜잖아. 진은혜. 응?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늘 울어도,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요. 우리는 구원의 0.0001%도 기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새끼로 응? 빠지지 말고. 끝까지, 천국까지. 아멘이십니까? 응. 그 다음,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 줄다내가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길 원하세요. 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형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두팔 벌리셨다고요?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죄 많아도 괜찮고 어떤 사기꾼 어떤 조롱받고 어떤 침뱉음당하는 인간 말종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을 안 하려면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저기 목양실에서 방 원복 권사님하고 정용민 집사님 모자지간이 대신 방을 했어요. 근데 방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 이내추리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더라고요. 국까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한번 죽어볼래요? 정말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아,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신방을 받았어요 오히려. 네. 자, 그러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게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따라보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은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으세요. 우리 15여성계 오늘 찬양 진짜 잘했어. 14여성계도 잘했는데 15여성계도 잘했어. 우리 전 회장님 16여성계 마지막 주일 기대해도 될것 같아. 그치? 거기다 또 미선이 아니야. 미선이. 진짜.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음 두 그림은요 두 종류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림 볼까요? 이게 네.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아 이거 누구, 누가 준비했네? 준비 잘했네. 여기 왼쪽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사람이에요. 의자에 내 인생의 의자에 나가 앉아 있으면 이걸 자연인이라는 거게 자연인.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인생의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 목사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의자에서 내려옵시다. 누가 앉으셔야 된다고? 십자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요.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방송실 그림 그렇죠.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져요. 저기 점 있죠? 저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의미해요. 예. 그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시집장 가도 지 멋대로 가고, 뭐, 이사도 자기 멋대로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달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잘 삐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저점에 해당하는 게내 인생의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 앉아서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그 점들이 누구에게로 다 몰리고 있어요? 십자가로 몰리고 있잖아요.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리스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인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속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자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의자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줘요.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제가 권사인데,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는 자주 하셔도 괜찮아.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영접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20년 전 성령물 받았어도 오늘 다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마음을 갖고 한번 영접기도 해 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리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누구한테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거로 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게도 무시로 해야 되지만 예수님도 무시로 영접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모든 찬양의 가사에 내용.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할 사실은 뭐냐?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따라붙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곧그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특히나 이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뭐 수련회나 캠프를 가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막뭐뭐불 받은 것 같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캠프하고 수련회 끝나면 말짱 도루묵이 돼 버려요. 오늘 우리 신앙은요, 이런 물론 감정이라는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곳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삽니다. 자 그림 보여주실까요? 그림 기차 그림 잘 봤어요. 이 사실은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은 뭐냐? 믿음과 순종의 결과야.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가 뭐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음에 해당하는 객차에 뭐가 실려 있어요? 연탄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기차를 끌고 가는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믿음이에요사실이란말이에요 사실 눈만 o t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본이 되는 거고 감정도 어디에 근거해서 나와야 된다? 말씀에 근거에서 나와야 k o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요. 교회와 가이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그러지 말라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를 영접했어요. 당신이 의지의 행인인 믿음으로 그이스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당신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를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누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다음 읽어볼까요? 당신은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뭘 근거로?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다. 아멘. 그다음 읽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뭘 근거로요? 요한복음 1장 11절.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다음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래요따라보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살롬리 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인은 예수 그리스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읽어봅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왜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제일 읽기 좋은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자, 그다음 볼까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따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다음 읽어 볼까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를 증거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딸사 나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하고 있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이두 가지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장8 절,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요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요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건면하고 있어요 아궁에 여러 가지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놓으면 불은 꼭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과 다른 그리스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를 더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인과의 교제를 가지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가난한 성도들 교회 떠나서 내 마음대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이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내일은 저 교회 말씀 듣고 말이죠. 헌금도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이 교회 보냈다, 저 교회 보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 감리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히브리서구장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사역리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소의 모형.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것 가운데 참 위대한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를 뜨른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라인강의 기적이 왜 일어나게 된지 아십니까? 그 아우터반, 그 고속도로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서독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방문했더니 고속도로를 뚫으시오 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가는 고속도로를 뚫어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론의 계 열린 대세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모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39권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완성을 더 이상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 이만이나 장길자 안상홍이 따라갈 필요 없어 정명성이 따라갈 필요 없어 지옥 가야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아론의 계열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알려 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자기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게 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들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 대제사장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아론의 계열은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로 지송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한 번에 모든 죄인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음. 특별 새벽기도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생의 결국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기름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림하실 주님을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권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마라나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게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마라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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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슴에선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빌브라이트 박사님의 사역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 사형리가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사형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역자고, 장로고, 건사고, 집사고,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척, 아는 척, 은혜 있는 척 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변화되어 진짜 그리신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죄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